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매일매일 마켓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다니세요, 미용실은? 예. 미용실은 어디 다니세요? 그 회사 옆에 그냥 회사 가까운 옆에. 데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청담동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일단 어제 시장도 한번 살짝 정리해 주시고, 네. 네, 오늘 투자 관련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나스닥이 0.93%, 다우가 1.87%, S&P 500이 1.1%, 러셀 2000 지수가 2.16%. 저점으로부터 폭이 거의 2%, 3% 정도 상승한 것이고요. 최근에 약세 국면에서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해서 좀 한숨을 돌렸다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미크론 우려 감소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런 소식과 함께 아침 하락 후에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써 경기 우려 감소가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좀 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국제 순위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 감소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나 그리고 항공, 호텔, 에너지 산업재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좀 했었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상승폭이 좀 작았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하락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가총액 상위의 빅테크에 있는 빵주들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보합권에 등락하는 그런 특징을 네. 보였습니다. 유가가 69달러, 70달러 근처까지 다시 반등을 좀 주었고요. 10년 만기 국제 순율이 1.35%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1.44%까지 다시 반등을 주면서 다시 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해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그동안은 좀 주춤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0.17% 상승해서 2973포인트, 30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66% 하락해서 991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 강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시장 하락했었거든요. 장시장 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있었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10시 이후에 선물이 매수 전환되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이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오후 3시 이후에 중국 상해지수 종합지수가 하락 전환했어요. 이때 물론 이제 헝다가 어제 많이 빠졌지만은 부동산의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해지수가 하락하면서 선물 및 지수가 상승폭을 승폭 되돌림하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와 게임이 약세였고요. 그리고 IT 쪽이 강세였는데 스마트폰이 가장 강세였고 반도체 장비가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특징인 것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80개 종목 중에서 3% 이상 종목들을 제가 한번 리스트해봤는데요. 네. S.O.일,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금원석유,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제 옆에 특징은이라고 그 물음표로 써놨는데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외국인들이 인덱스 매수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코스피 200 종목을 집중적으로 샀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서 확연하게 이건 배당 관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라고 좀 그래요? 많이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에요. 예, 그런 회사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12월 지금 초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당 관련 매수와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하신 동시 만기의 매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업종들이 어젠 좋은 모습을 좀 보였군요. 네, 저점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매물이 그동안 좀 올라왔다고 했기 때문에 매물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 조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시황 노이즈는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의 노이즈들은 물가의 부분, 긴축의 부분,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중국은 헝다그룹 문제 그리고 경기 우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시장은 이번 주는 선물에서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 만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표현을 제가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과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어제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 지준율 0.5% 인하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약 222조 정도의 유동성 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뜯어서 봐야 되는데요.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굳이 얘기를 했어요. 인민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중국이 지금 이번에 푼 유동성이 인프라 정책이나 경기 부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헝다그룹과 관련된 또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특히 이제 헝다그룹 관련해 가지고 지준을 인하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시중에 제공을 하면 경기 관련주들이나 과거에는 또는 인프라 관련주나 이런 주식들이 상승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종목이 어제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굳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섹터보다는 위안화 환율이나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 우리 환율이 지금 연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더 관심을 갖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6개월 만에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인덱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쇼커버 매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연계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이라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적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에서 동시 만기 때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뭐 목요일 날이니까 제가 금요일 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차익 매물 그리고 연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1월을 보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한 5년 동안 12월에 들면 연말 뭐 세금 회피 매물이든 아니면 클로징 매물이든 매물을 맞고 내려오다가 그리고 나서 12월 말과 1월 초에 아주 초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 시장의 소위 그 전문 트레이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하고 어제 잠깐 저녁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험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월, 11월에 강세였던 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마들이 12월이 약해요. 이 테마들이 12월에 약한 종목들은 1월에 다시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전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1월에 다시 간다?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IT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의 종목에서 봐서는요. 그렇지만 테마로 본다면 그 전에 강했던 메타버스나 게임 콘텐츠 이런 쪽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뭐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기 국채 수익률과 단기 국채 수익률은 장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 예전에 미국에서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도 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다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리커천 총리가 IMF 정상 화상 회의에서 이제 적정 시기에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바로 0.5% 정도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8.4% 정도 돼요, 지지율이. 네. 거기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력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멘트들은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실물 경제와 특히 소형 기업의 지원 강도를 확대한다. 요 얘기를 들으면서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헝다그룹 사태나 또 미국 내 중국 기업들 압박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조치를 함으로써 지금 중국의 금융 당국에서는 그만두지 않는구나,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시장에 네.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2022년 성장률을 하향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추가하면서 4.2%에서 3.8%로. 여기까지 쭉 내용이 1번, 2번, 3번을 여러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뭐 개별 섹터나 종목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면 삼성과 LG그룹의 OLED 동맹설이 이게 연초 초에 있었는데 이번에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디스플레이 쪽이 그래서 요즘에 OLED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퀀텀 닷 TV라고 해서 나오고 있었죠. QD OLED. 예, QD OLED요. 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에 화이트 OLED 탑재 TV를 내년에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사들이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섹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의 꽃 XR 기기 빅테크들 선점 경쟁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뒤에 얘기가 재밌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네. 스마트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XR 기기가.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AR, VR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XR을 얘기하면서 XR은 3D 구현이잖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네. AR이 이제 증강현실이고요. 증강현실. 예. 네. XR이 이제 VR이 가상현실입니다. 그걸 뭘 것 같아? XR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뭘? 확장현실. 아, 네. 그렇구나. 예, extended 그렇습니다. 확장현실이고요. X라 그래. 이라고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이라고 했으면 내가 알지. 조그만 걸로 시비 걸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예. 바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상현실은, 근데 이거 충분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상현실은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가상현실을 얘기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전에 포켓몬인가? 포켓몬고. 예, 그게 네. 가상현실이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뛰어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형님. 4, 5년 전에. 기억나시죠? 자기 머리를 나한테 자꾸 뭐,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너무 보이지 않니? 아니, 그냥 받아들여. 괜찮아. 예. 너무 그렇게. 아유, 네. 그거 저 연예인 대시 받아서 그 했으면은 그 홍보를 해줘야지 그렇게. 아 참. 아니 뭐 이 머리가 어때서요? 답답하다. 아유, 잘못 만져서 그런가요? 머리 잘 잘랐는데 네. 내가 보니까. 멋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멋있습니다. 네. 확장현실은 현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3D 모듈이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3D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혁신적인 발전이 없었잖아요. 카메라만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네이버의 아크버스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 지난번에 인수했는데 이번에 밀크 파트너스와 인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유니버스 구축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또 왜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선점하고 있던 선두 기업들이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하면 거기에 이제 먼저 전진 기지를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신사업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들은 우리가 유심히 좀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류 병목 현상을 해소를 위해서 블록체인 구현이 가속화된다는 건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이고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병목 현상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블록체인 구현 가속화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옛날에부터 했었던 우리 포스 시스템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마트에서 네. 찍으면 재고 관리 시스템이 네. 포스 시스템으로 되잖아요. 그게 사실 나온 지 오래된 거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예. 근데 포스 시스템 구현보다도 블록체인 구현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뭐 사재기하고 또는 어디가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만에서 그 마스크를 블록체인 기술로 했다라는 거죠. 마스크 제공을 전 국민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블록체인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된 정보들도 우리가 네.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디는 많이 쌓이고 어디는 이제 전혀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을 예. 할 수 있다고요? 예,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이제 동시만기가 내일 모레인데요. 관전 네. 포인트에 자료가 있길래 이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 뭐 것입니다. 댓글에 하여튼 밀크 인수는 아직은 뭐 확정된 게 네. 아니다. 뭐 진행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냥 밀크 회사는 아마 뭐 아 부인을 하고 있는 밀크 회사는 네.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네. 표현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9월 매수 포지션이 약 5만 4천 계약을 롤오버 했거든요. 12월에요. 근데 현재 7만 7천 계약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월물로 롤오버가 단행이 되면은 그러면 1월까지 시황을 좀 좋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만기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롤오버를 하고 있는지를 혹시 이쪽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설명을 들을 때 전문가들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관 및 외국인들이 배당향 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생각보다 작게 나오고 오히려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이번에 있습니다. 선물로 동시 만기와 함께.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종목별로 그래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재밌는 기사에 있어서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12월 3일 날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KB증권에서 5억 이상의 2030 세대가 얼마나 늘었냐 개수를 해봤더니 작년에 700개 정도 있었는데요. 700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 한 1200개 68%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KB증권에서 안에만 KB증권 안에만 안에서 5억 이상 있는 예. 2030 세대만 따져봤더니 1200개 계좌가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돈 많네. 1인 평균이 13억이고요. 13억이고 이들이 어떤 거래를 했나라고 특징을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네. 보니까 대부분 비대면 개설을 했고 젊은 분들이니까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 공모주청약에 대부분 참여를 했다. 전적으로 그리고 주요 보유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그리고 미국 주식은 테슬라, 애플, 알파벳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메타버스나 또는 미국의 민주식도 단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더라.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의 직접 투자 비중이 82% 정도 굉장히 높죠. 82%인데 국내 주식이 72%, 해외 주식이 10%를 하고 있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전 이제 시장을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네. 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젊은 분들이 지금 이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이 큰 이분들이 그냥 뭐 개별 종목에서 단타치고 이러지 않았고 네. 굉장히 우량주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를 했구나. 그리고 이 정도 돈이 되면은 뭐 한번 점차 성공하면은 뭐 몇백만 원, 뭐 또는 천만 원 이하분이 수익이 안 나람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구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읽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예. 그렇게 젊은 분들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기사를 보면요. 알겠습니다. 우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방 심리가 좀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요. 근데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거액 자산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요 말씀을 사실은 좀 굉장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벌었지 13억을? 코인. 코인으로 그렇게 많이 벌었고 2030. 번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요? 그 코인 시장에요. 네. 코인 시장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한병화 위원님 모시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예.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